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다. 찾아봐야지. 아, 야시 하이패치 연주구나. 그런데 어떤 바이올린인지는 안 알려주네. 그것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어떤 곡인지 찾아주는 앱이 있지만 곡 제목, 아티스트 이름 정도만 알려주고 음질이나 곡의 정보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큐레이션한 명반을 꾸준히 듣고 싶은데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여기 세티오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제공하는 CD 클래식 채널이 단연 돋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CD 클래식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클래식 매니아들이 꼽는 명반은 과연 뭘까요? 클래식 애호가들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음반이 명반인가를 꼽기 전에 명반의 기준 자체에 있어 의견이 정말 분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반을 선정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우선 뛰어난 연주 능력을 들려주는 음반은 명반으로 꼽겠죠. 비르투소적인 테크닉을 보여주는 솔로 연주 혹은 협연이 있고요. 교향곡의 경우 큰 그림 안에서의 단합과 조화, 지휘자의 개성있는 예술성 등이 담긴 음반도 많이 추천됩니다. 또 많은 애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반의 요소 중 하나는 연주에서 작곡가의 의도뿐 아니라 나아가 작곡가를 더욱 느낄 수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사실 작곡가의 생애와 그가 그 곡을 쓸 당시의 정황 등을 함께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감상을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명반 선택의 기준은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명반을 찾는 이유가 음반 사냥이 아니라 좋은 음악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교양과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반의 기준 중 하나는 얼마나 그 음악과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감상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훌륭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는 음반이라면 명반이라 할 수 있겠죠. 그중 잘 알려진 곡들을 컬렉션으로 모아서 만든 명반 시리즈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반의 기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과연 뭘까요? 바로 음질입니다. 녹음 기술의 발전과 연주 테크닉의 발전으로 잘 녹음된 명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음원 사이트나 FM 라디오와 비교했을 때 와, 진짜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세티오에서 제공하는 CD 클래식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CD 클래식을 시청하면서 느낀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CD 클래식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 검증된 명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국 BBC 뮤직, 독일 그라모폰, 프랑스의 디아파송, 미국의 그래미 음반상 수상앨범 등과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더타임스 등 언론사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앨범들, 그리고 에소테릭 CD 같은 한정판 초고음질 앨범들의 오리지널 프레싱 버전들을 들려줍니다. 또 국내 아티스트의 신보도 CD 클래식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클래식에 입문하는 분이나 매니아 모두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CD 클래식은 음반에 대한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어떤 앨범이 훌륭하다 해도 듣기만 할 때는 곡과 앨범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CD 클래식은 4K, 즉 UHD 화질로 오리지널 앨범 자켓과 각종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제닌 얀선의 프로코피에프 앨범을 보고 계신데요. 녹음을 한 장소와 연도,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의 종류와 출처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의 헨델과 하이든 연주 음반을 보면 작곡가의 생몰 연도뿐 아니라 지금 연주 중인 피아노가 무엇인지도 보이시죠? 파치올리네요. 그리고 정말 놀란 건데요. 클래식 음반의 자켓 중에는 명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꼭 알고 싶다고요? CD 클래식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작품명, 작품 연도뿐 아니라 앨범의 프로듀서와 레코딩 엔지니어 이름도 있네요. 풍부한 자료와 이미지 자체가 멋진 레이아웃으로 고화질 화면으로 제공되니까 대형 TV가 보편화된 요즘 어디서든 TV를 틀어놓기만 해도 아주 고급스러운 아트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음악을 듣기만 해서는 기억에 잘 남지 않을 때가 많죠. 음악과 관련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음악을 더 잘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바로 음질인데요. CD를 제작하는 기술에 따라 음질이 꽤 달라지는데 CD 클래식은 같은 앨범이라도 오리지널 프레싱 음반을 발매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서 만든 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D에서 무손실, 무압축 방식으로 웨이브 음원을 추출해서 위성 송출 시 딱 한 번 384kbps로 변환합니다. 세계 유명 위성 방송사들이 160 또는 192kbps로 방송하는 것을 생각하면 전송 용량이 두 배나 되는데요. 그 차이를 분명 확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FM 라디오를 디지털로 환산했을 때 보통 전송량이 128kbps 정도라고 하죠.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들이 보통 192로 제공되고 MP3는 손실 압축 방식인데다 최대 320이 한계이니 CD 클래식의 음질은 그야말로 대단하네요. 좋은 음질과 수려한 화면들과 더불어 CD 클래식 채널에서 어떤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오는가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곡 숫자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엔 아름답고 편안한 음악이 주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 한마디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향곡의 경우 저도 팟캐스트에서 항상 한 악장씩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CD 클래식에서도 전체 악장을 한 번에 방송하기보다 주로 한 악장 단위로 방송이 되는 편입니다. 3만 장에 가까운 앨범, 900명의 작곡가, 6천여 명의 연주자 등 엄청난 양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명반에서 최신 음반들까지 적절하게 구성해서 하루 24시간을 계속 시청할 수 있고요. 같은 큐레이션은 25일 안에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에서 서비스되는 CD 클래식. 셋톱박스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오디오에 연결하면 TV 출력보다 더 좋은 소리로 감상하실 수가 있겠죠.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풍부해서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과 라운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매장 등에서도 활용하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명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좋은 음악이란 내가 자주 접하며 친근하게 느끼고 들으면서 알아가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세티오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CD 클래식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질로 많은 곡을 깊고 다양하게 접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D 클래식 채널의 화면 구성이 이 클래식 해설에 너무 좋아서요. 앞으로 제가 명연주 명반을 소개할 때마다 CD 클래식의 화면을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리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반은 뭐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들을까요? 저는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피아니스트 안인모였습니다.